요한복음 4장. 우리 아침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쭉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하여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거짓말이야,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너에게는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여자는 확실히 이제 뭔가를 느꼈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는, 정말 자기가 자기를 봐도 악한 여잔데, 그리고 사마리아 여잔데, 이 남자, 선지자 같이 보이는 이 남자는 자기를, 자기의 과거까지 다 알고, 그 자기의 과거가 그렇게 악한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인간 대접을 해주는 말을 걸어주고,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해주는 그런 분이 정말 하나님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래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제 본래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은 같은 나라였어. 유대와 같은 나라인데, 사마리아는 그 이방 아시리아라는 그 이방인들에게 정복을 당해서 완전히 혼혈이 되고, 종교도 다 바꿔야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본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본래부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이제 아시리아가 들어와 종교도 다 혼합시켜버리고, 이제 인종막을 막 섞어가지고 결혼을 시키고 이래서 이제 혼혈이 되고, 과연 이 사람들이 진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었던가를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섞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유대인과 상관없다. 우리들의 종교도 우리는 우리가 지은 우리들의 성전에서 예배를 보겠다. 그래가지고 그 산 이름이 뭐더라 잊어버렸네. 그리심. 그래서 그리심 산에다가 자기들만의 신전을, 성전을 짓고, 우린 예루살렘에서 예배 안 봐.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봐야만 진짜 하나님을,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여자 창녀가 드디어 선지자 같다 이러면서 그 예수님에게 그러면 이걸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우리 사마리아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고 또 아직도 하고 있고, 그런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를 봐야 될 곳은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우기더라. 어느 게 맞냐? 앉아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의 이런 질문은 요즘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어느 종파에 들어가서 교인이 돼야 천국을 가냐? 이제 이런 식의 질문이에요. 뭐 장로교입니까? 뭐 천주교입니까? 뭐 이제 안식일 교회입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이에요. 어느 교파가 옳습니까? 진짜입니까?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죠. 그렇죠? 어느 교단이 맞냐? 이걸 알고 싶어요. 그것도 중요하지. 그러나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즉, 진정한 예배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느 교회를 댕겨야 되냐, 이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사실은 뭐를, 무슨 말을 지금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시작해요. 진짜 예배는 나를 알아야 돼. 그렇죠.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나, 예수를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어떤 교단, 교파, 어떤 특정한 장소, 예배란 것은 그런 것을 가려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또 예루살렘서도 아니다. 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보는 사람도 누구를 모르는 사람이 압도적 대다수야. 예수님은 몰라. 그렇죠. 그래서 그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어떤 장소, 어떤 교단에 속해서 예배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아버지께. 진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를, 경배를 한다면 장소고 교단이고 그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그러면 아버지께 진짜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그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곧 이르리라. 다가오고 있다. 예수님 하신 말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조금 있으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힐 거예요. 이제 그때 가서, 이분이야말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그 아들이요, 구원자구나. 라는 것이 나타날 텐데, 그때 가면 네가, 내가 누군 줄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그때가 너에게 오면, 그때는 너는 아버지께, 진짜 내 아버지께 예배하는, 경배드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 여기, 저기, 이 교단, 저 교단,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근데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 아들은 어떤 혈통을 타고 나온다는 것은 이미 뭐요? 다 선지자들이 다 예언을 해놓고 있어. 그래서 다윗의 자손 그렇죠 쭉 해서 그 혈통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너희는 지금 이제 유대인들과 분리가 돼 버려 가지고 그 혈통을 알 수가 없게 됐지만은 우리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보면 다 그 족보가 다 있어요, 안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가계를 타고 어떤 조상을 가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으로 오게 된다. 그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죠. 그리고 그 구원자는 혈통적으로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야. 예수님은 유대인이야. 이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예수님이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네가 기다리고 있고 네가 찾고 있던 그 구원자야.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서 너를 지금 구원하러 내가 여기에 왔다고. 이제 여기 결론에 도달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자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한다? 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자, 영은 성령입니다. 그렇죠? 성령과 그 진리. 네. 그래서 예배는 성령과 진리가 중요하지 교파나 어떤 특정한 성전이나 이런 것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예물을 가지고 이제 성전에 예배를 보러 갔어. 그래서 그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데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 말이에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그 네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로 생각이 나거든.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어떡하라? 예물을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 하다가 그 친구한테 내가 실수를 했구나. 그래서 그 친구가 나에 대하여 섭섭하게 생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런 생각이 뜬금없이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번쩍 들었어. 그거는 그런 생각은 어떻게 날까요? 그렇죠.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준 것은 누구요? 그건 악령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나왔다. 성경은
이런 생각들까지도 다 영적 존재들이 넣어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영이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선물을, 예물을 가지고 갔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생각이 번쩍 나. 내가, 그러면, 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그 친구한테 가서 사과하고 화해하는 것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 그거는 제쳐놓고, 그 친구가 섭섭하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예배만 보면 돼. 그리고 예배 안 보면 하나님이 이놈 하지만,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간에 인간관계, 그 사랑의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전에는 예배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예배부터 보고!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은 제단 앞에 그냥 두고 먼저 할 일이 있다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려도 돼 진짜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인간관계야. 예.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진정한 기독교는, 솔직히 말해서 형식에 그렇게 크게 지배를 받지를 않고, 자꾸 뭐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즉, 어떤 영이 들어와서 너의 마음을 어떻게 해주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이렇게 영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거하고 그냥 종교적인 거하고는 다르다. 이 말. 종교라는 것은 형식이 상당히 강해요. 그렇죠? 형식을 위주로 하는 것이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정말로 영적 종교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과 무엇으로 영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영과 그 다음에 뭐요? 진리. 이게 뭐가 진리인 줄을 알고 해라. 그냥, 여러분, 뭐, 알잖아요. 어떤, 교회가 막, 형식은, 겉으로 보는 형식은 뭐요? 군사야. 근데, 성경을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그래서 모르면서, 형식의 지배를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영을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진리를 알아라. 하나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라. 네. 그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누구에게나 그렇게 영과 진리로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너한테는 그게 언제라? 지금이야, 지금. 지금이 우물가야. 여기가 교회야. 예수님 얘기야. 왜?
많은 거창한 건물로 하는 교회에도 예수가 없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 내가 여기서 오늘 너를 만나서 너를 구원하러 왔잖아. 여기가 최고의 교회야. 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몸은 무엇이라? 성전이라. 왜 성전이라? 성전인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성령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곳이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당이다. 그래서 참 형식을 다, 형식과 어떤 위치, 장소, 이런 것의 구애를 전혀, 뭐요? 안 받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성지에 가면 다 건물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요, 진정한 기독교는 성지가 없어요. 그렇죠? 성지는 어디예요? 여기 있어. 여기 예수님이 와 계셔. 예수님이 와 계시는 곳이 성지지. 근데 이제 이 형식을 중요시하는 그런 종교들은, 와, 여기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어떻게 해요? 그 메카 쪽으로, 거기에 우리의 신이 계시니까 거기를 향하여 온 세계에서 다. 아니야. 기독교는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딱 한 곳에 정해진 곳에 맺는다.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영적이 아니잖아.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곳에나 어느 때나 계실 수 있는 곳이다. 참으로 영적이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기독교의 성지가 있다면 최고의 성지는 어디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뿌리야,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 예루살렘 성전도 누구의 상징이게?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예. 네.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갔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어디에 갔다고? 성전으로 갔어. 이 성전은 앞으로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될 것이냐를 보여주는 그 상징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은, 그 성전 속에 지내는 제사,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나, 그 어린 양도 예수를 상징하고, 그 속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무슨 촛대니, 그 속에 있는 언약궤니, 예. 이런 모든 것은 다 예수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건물 자체도 예수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건물을 상징하고 있는 예수가 왔잖아요. 오늘 지금 성전에 또 왔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 헐어라. 와, 이거 성지인데. 하나님은 성지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 왜? 자꾸 그렇게 성지가 있으면 성지가 우상이 된다니까. 그래서 왜 그 이슬람들은 가잖아요. 가서 온 세계에서 그 이슬람 교인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막 수십만이 모여들어가지고 막 그래서 막 참사도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깔려 죽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건물, 그 건물이 하나 있어. 그 건물을 어떻게
돌아야 돼. 맷바꿀을 돌아야 돼. 그래야 복 받게 돼 있다고. 어, 기독교는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어. 예루살렘 성전이 최고의 성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의 정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건물은 나를 상징하는 거니까 이제 없어도 된다. 헐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열받아서 자기들이 가장 거룩하게 생각하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도 안 돼. 3일 동안에 다시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고 3일 후에 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그 부활하신 예수가 진짜 성전이요. 이 건물로 예루살렘 성 건물로서의 성전은 그 예수를 상징하는 데 불과하다. 그러나 예수는 뭐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다. 그 예수, 예수의 몸이 성전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의 뜻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최고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 성전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성지 순례는요 아무리 가봐야 성지가 없어. 그게 특징이요. 거기 가서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라 이게야. 내가 너 마음 안에 있잖아. 그러면 여기가 성지야. 내가 있는 곳이니까. 와, 이게 진짜 맞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어떤 그 교인들은 보면 그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뭐 사온 거 있잖아요. 기념물. 그거 집에다 갖다 놓고 그 앞에서 또 이렇게 하고. 또 거기다가 입도 맞추고 이제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지. 그게 뭐냐 이거지. 네 마음이 중요하지. 왜 어떤 물건을 놓고 그게 뭐 경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종교만이 성전 건물이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예. 네. 교회라는 것은 어떤 모임을 교회라고 해요. 모임 그 자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디서 모이든 그 모이는 그 모임, 미교회예요. 장소가 교회가 아니야.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 모임은 그냥 사람들이고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장소를 또 뭐라고 불러? 성전이라고 불러요. 성경 자체는 그런 개념의 성전을 어떻게 원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어디까지나 내가 성령이 너 안에 있다면 너의 몸도 내 몸처럼 뭐요? 같은 성전이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그래서
성전이, 성지가 될 만한 곳은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게 성지순례입니다. 그럼 그렇잖아요. 성지순례 가봤죠?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예루살렘 성전 가면 뭐 있어요? 다 무너지고 성전은 흔적도 없고 그죠? 이 근처 성전이 있었다. 그것만 어 그렇구나. 그거 봐서 뭐 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너희들 성지순례 왔냐? 너희들 마음 이 속이 성지야. 근데 왜 여기 왔냐? 이렇게 돈 들여 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 가면요. 저도 갔거든요. 어쨌든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단체가 가는데 저를 초청해 줬어. 왜? 성지순례를 댕기면서 버스 여행이 참 많아요. 성지순례 가면 버스를 막 한 4시간, 5시간, 어떤 때는 6시간도 타고 가고. 타고 가면 무너진 공터밖에 없어. 여기가 무슨 교회가 있었던지 다 교회가 언제 돌무더기 구경하러 댕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 있잖아요. 예. 네. 그 갈바리 안에. 거기도 이슬람 교회가 차지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다른 데 가지 말라 이거지. 네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지순례 갔다 왔다고 뭐 더 착한 교인이 되고 이런 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내가 성전이다. 그러니 이 돌로 지은 성전은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이 지구상에 있는 걸 가지고 연연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영과 진리로만 장소와 무슨 특정한 시간을 또 정해놓고 뭐 그러지 말고 이렇게 영과 진리로 진심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이 설명을 들을 때 자기는 교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교회 가면 너는 올 자격 없다. 집에 가라 그래. 너 같은 년이 이렇게 올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는 오늘 예수님이 직접 이 여자를 찾아가셔서 단 둘이서 최고의 교회야. 의자도 없지만은 뭐 예배 순서도 없고 찬양대도 없지만은 최고의 교회야. 그래서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바로 너에게는 바로 이때야 지금. 예, 오늘 우물가에서 우리가 만났잖냐.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 자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렇죠. 그런 차원의 존재고, 영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영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여자가 말하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분이 뭐예요? 오실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혹시 당신이 그분이냐?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교회가 없어. 탁, 무슨 건물에다가 어떤 시간을 탁 정해놓고, 형식이 탁 있고, 지금 예수님은 바로 이때라 니 강 내 강 만났잖아. 이렇게 이게 최고의 교회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저기 메시아가 오신다고 내가 어릴 때부터 배웠는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과 메시아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도 구원자라는 말이고, 메시아도 구원자죠.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 곧 뭐예요? 그리스도.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왜? 지금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교회를 가면 교회에서 오지 말라고 하고 쫓아내버리고, 이거는 아니잖아. 그래서 정말로 메시아 구원자가 계시다면, 자기 같은 이런 악하고 더러운 여자도 어떻게? 받아 주시는 하나님이라야 그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분이 그 메시아하고 닮아서 자기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면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것 같아.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 뭐라 그랬게? 지금 이제 타이밍이 딱 됐어. 그렇죠? 예수님의 대답이 뭘까? 니캉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가 나니라. 딱! 보세요. 네? 예수께서 이랬을 때 내게 말하는 내가 네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메시아는 이 여자, 이 청녀, 모든 사람이 증오하고 배척하는 자에게 가장 먼저 오셨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왜? 왜 가장 먼저 왔어요? 개인적으로 없었어. 왜? 왜 가장 먼저 왔어? 지금 그 시대에 이 여자야말로 진짜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이 여자는 어떻게 했을까? 그때 이제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이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어.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고 아 참, 근데 이해 못 하겠네. 그러니까 이때는 제자들도 뭐요? 뭘 몰랐다고. 지금 예수님은 자기의 그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담담하게 이렇게 밝혀준 그것은 이 여자가 뭐예요?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이 제자들은 그래도 뭐예요? 그 제자들은 그 당시 교회 이제 그때는 회당이라고 그랬죠. 회당에 댕기면 회당에서는 자꾸 뭐라 그래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어부들 베드로 뭐 이렇게 지키려고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 못 지키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키니까 우리는 천국 가기 뭐요? 힘들다. 하나님이 진짜 율법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실까? 나 우리는 앞만 봐도 못 지키겠어. 뭐 탐내지 말라 그런데 탐나는데 어떡해? 그만큼 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그만큼 그 당시 율법주의적 교회 체제 맞지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율법 잘 지키고 다 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구원 받을 수 있고 너희들 어부들은 뭐 율법 공부도 안 하고 뭐 아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무슨 구원을 받냐 그리고 사실 자기들도 모세 율법을 읽어보면 못 지키겠는 거야. 여러분, 제자들이 우리도 율법을 못 지키겠더라라고 얘기한, 그렇게 얘기한 성경절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제가 영어 강의 때는 했는데,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이제 회의 중에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를 지키게 하게 해야 됩니다. 모세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이제 하는 사람들도 계속 뭐라고 그래요? 우리처럼 우리 예수 믿어도 율법 지킬 거 다 지켜야 됩니다. 율법 지켜야 된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유대인들은 왜? 누구도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려면 왜 예수를 믿게 돼요? 율법 지킬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천국 가기는 나는 뭐요? 걸렸어. 그런 사람이 진짜 예수님께만 매달릴 수 있게 된다 이 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도 전에는 이때까지 계속 뭐 율법 잘 지키고 왔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됐어. 그런데도 율법은 계속 지켜야 율법을 못 지키는 건 줄을 몰라 이 사람들. 지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켜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철저히 무선적으로 생각한 사람들 조건적 사랑하는 그래서 이제 자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냥 뭐 그냥 뭐 천국 가는 줄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도 있어요. 사도와 장로들이 야 이거 의논을 좀 해보자. 골차 많은 변론이 있었다. 그 많은 변론 후에 베드로가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증거하셨잖아. 성령을 받으면 다 되는 거야. 응.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뭐요? 믿음으로 저희를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구별하지 않았어. 근데 왜? 응? 왜 또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 조상과 누구도, 우리도 능히 지키지 못했던 멍에를, 지지 못했던 멍에를 이 제자들의 목에다 또 얹어서 또 이 율법 얘기를 또 하고 있느냐. 우리도 지킬 수 없었다. 우리도 지킬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우리 유대인이나 저희 이방인과 다 같이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나는 믿는다. 네. 이게 물고기밖에 잡을 줄 모르는 어부가 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모세의 율법은 지킬 수 없구나, 우리는. 우리는 구원받기 힘든 사람들이다. 저 훌륭한 바리새인들이나 천국같이. 하나님이 진짜 그러신 분일까? 지키기 힘든 율법을 줘놓고 지키라. 안 지키면 너는 국물도 없다고 그런 분이 아니었으면 그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뭐요? 가망이 없어. 그래서 그걸 고민하고 있고 있었고 그 어부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참말로 정말로 하나님은 그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 그래도 못 지키는 그 모세 율법을 잘 지키야만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가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이라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게 누구를 기다린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를 기다려.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이거든. 그 어부들이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그 어부들이 기도하니까 나중에 예수님한테 너 어디 어디 갈릴리 해변에 어디 어디 가면 그 시몬 베드로라는 어부가 있다. 가봐라. 걔를 제자로 삼아라. 예. 그래서 예수님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시몬아,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처음 보는 사람이야, 베드로가. 그래서 그 예수의 얼굴을 다 보니까 자기가 맨날 밤에 자기 전에 뭐예요? 그 진짜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 자기같이 율법도 못 지키는 그런 별로 가치, 교회에서도 별로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까지도 은혜로 율법을 못 지키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무엇으로밖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로. 그 은혜로 구원하시는 분이 베드로는 그동안에 찾고 있고 보고 싶어 했다, 이 말이야.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걸 기도를 들었으니까 아들 예수한테 와서 그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 그래서 베드로가 이분이 누구신데 내 이름도 다 알지. 예수님 그 표정에서 뭐가 나타나? 네가 나를 찾았잖아. 니캉 내캉 모르는 사이가 아니야.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수가 많아도,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돼도, 나를 찾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너는, 그런데 너는 나를 찾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너를 데리러 왔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아무나 그냥 막무가내로 예수님이 이놈 뽑고 저놈 뽑고 한 게 아니라, 율법 못 지키고. 왜? 율법 못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솔직한 사람들이지. 못 지킬 말이 다 있는데도 난 지킬 수 있어. 왜? 천국 가야 되니까. 율법 잘 지켜야 천국 가잖아.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어떻게,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위선자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보고 여러 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란 말 뭐예요? 겉으로만, 겉으로 잠식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율법 지킬 수도 없는 인간들이 우리처럼 지켜라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자기들만 천국 갈 것처럼 폼 잡고 외식이야. 외식을 요즘 현대 말로 하면 뭐예요? 위선자들이야.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믿느라.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탁 받으면 할래 안 한 뭐예요? 이방인들도 구원받아 안 받아?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안 받았으면 받게 해야 됩니다. 응? 모세 율법도 계속 지키라고 그렇게 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할례나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례는 어디 받는 거다? 마음에 받아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할례야. 그래서 할례나 뭐할 할례 받는 것, 할례 뭐 나는 안 받는다. 그래 쌓지 말라. 그게 중요할 거 하나도 없다.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할례 같은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모세 율법은 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이 됐다면 그거는 그 할례 같은 거는 이제는 더 이상 신경 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새롭게 성령을 받아서 거듭났으면 나는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됐잖아. 그대라고 해야지. 또 뭐 할례로 모세 율법을 지키라. 그거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 여자와 말씀하시니까?라고 묻는 자가 없더라. 뭔가 지금 이 여자의 표정, 예수님의 표정, 대화를 하고 있는 그 뭐예요? 분위기가 진짜로 심상찮아. 그러니까 제자들, 아니 우리 주님이 왜 이래 산말이야? 부하 아니 말이야. 얼굴도 난잡하게 생겼고, 바람기 있는 여자 같은데 어떻게 이런 여자하고? 그러나 분위기는 뭐예요? 뭔가 어떤 진지함, 영과 진리가 넘치는 분위기야. 자, 그랬더니 내가 그니라 하니까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내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나 같은 여자하고라도 이때까지 뭐요? 이렇게 진지하게 나를 인간 취급하고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나를 오늘 그냥 개인적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자기가 이때까지 기다렸던 하나님의 그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닮아서 안 닮아서?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할 때 그러면 그렇지 메시아를 만난 거야. 구원받았어. 와, 어떻게 했다고? 물동이를 어떻게 하고? 물동을 그냥 버려두고. 지금 물을 길어가서 지금 내일까지 마셔야 되는데 그것도 급하지 급할 거 없어. 물동이를 그냥 버려두고 동네를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뭐 과거에 행한 그런 모든 나쁜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 메시아가 아니냐. 메시아라면 이런 분이다. 다 나의 악한 과거를 다 알지만은 그래도 나를 구원, 은혜로 구원하시는 분을 보라는 거예요. 당신들도 뭐 그리심산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 이제는 뭐예요? 이 예수를 만나보라. 여러분들 다 나 알잖아. 여러분들이 다 미워하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악한 사람인데 그 나를 직접 찾아오셔서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다. 당신들도 와서 만나보세요.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 뭐라 그랬죠? 쑥! 그렇죠? 쑥이 완전히 없어져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물동이가 급한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됐어요. 아,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이야. 아니, 듣자 하니 그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동네를 찾아온 것 같은데, 와,
이야, 어떤 사람이냐? 이야, 어떻게 미인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들어올까? 예. 자, 여러분, 그거 와봤어. 많은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 이 우물가로 예수를 만나러 나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제 식사 좀 하셔야죠. 그랬더니 이르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이미 갖다 드렸는가? 예수님 지금 뭐예요? 이 한 여자, 이 한 창녀를 구원하게 된 것, 그것으로 배부르다, 이 말이에요. 영적 양식을 나는 먹었어. 너희들이 가져온 이게, 이거 먹는 거 급하긴 거, 급할 게 없어.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그런 수준에까지는 가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래서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래서 이런 과거가 악한 이런 여자지만은 그래도 그를 불쌍히 여겨서 이런 창녀에게도 하나님은 자기를 보내서 그런 한 정말 이 자기는 절대로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기뻐서 물동이를 그냥 두고, 팍! 그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이, 내가 만난 메시아를 만나보시오! 하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생략하고, 그래서 여자의 말이, 그가 내가 행한, 과거에 행한 모든 악한 것을 다 알고 내게 말하였다는, 말한 것을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게 되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메시아인 줄 구주이신 줄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믿는다. 저기 말이 중요합니다. 그 예수가 네 과거를 다 안다. 그래서 믿는 건 아니다. 그거는 뭐를 믿는 거요? 초능력자가 많습니다, 요즘. 여러분, 점쟁이들도 뭐요? 그 무속인들도 이런 여자가 무속인을 찾아가면 뭐라 그래요? 인연. 너는 나쁜 년이구나. 과거를 다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악령이고, 성령이고, 간에. 예. 그래서, 그런 초능력을 발휘하면, 와, 이 사람 진짜네. 나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아네. 그러면 난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있겠네. 그거는 믿음의 조건이 되지가 않아. 무엇이 믿음이에요? 이런 악한 여자, 이런 과거가 이렇게 악한 여자까지도 전혀
차별 대우하시지 않고 인간 취급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애를 써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고 구원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믿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초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믿는다. 그건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 이래서 그 사마리아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여자에게 뭐라고 할까? 고맙다. 당신이 만난 예수를 우리도 만나게 해주셔서 갑자기 이 여자가 뭐예요? 유명인사가 되고 전도자가 된 거야. 아시죠? 그래서 아무리 과거가 그렇게 험악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다. 그것은 여러분 몸에 생긴 질병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의 그 암세포 속에 변질된, 악하게 변질된 유전자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유전자도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는 새로운 세포가 되게 돼 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은 새로운 세포가 될 수 있다. 예. 그거를 뭐라 그래? 하나님은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다. 하는 것이 우리 각자의 몸 안에서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마 이 여자도, 부인과 병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괄시 받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불면증도 있고, 관절염도 있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몸과 마음에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도 이런 놀란 치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정말 이 악한 더러운 과거를 가진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도 만나기를 원하지 않고 대화하기도 싫어하는 이런 장녀를 주님께서는 정말 인간으로 대하여 주시고 이렇게 진지하게 사랑으로 대화를 나누어 주시고 이 여자가 와, 나 같은 여인 나의 과거를 다 아시면서도 이렇게 나를 진실하게 대하여 주시고 결국 자기가 메시아임을 알게 해주시고 자기를 구원하신 이런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다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 여자가 가지고 있던 여러 질병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형식이나 장소나 어떤 특별한 시간을 구애받지 않으시고 정말 우리를 언제 어느 곳에서나 만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공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고 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 영과 진리로 우리도 질병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